짜증이 나도 이러지는 않은 거다. 공포의 분위기다. 완전 이런 걸 누가 알아?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 복합상가 해가지고 밀리오레나 두산타워 면적도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나도 내 가게를 가져보는 거나 죽기 전에 나도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해보고건 하는 새파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니 눈먹고 보다가 언니 그러니까 더 마음이 좋아. 20년 강산이 지금 두 번 지나갈 때까지 일이 이런 식으로 되니 해결이 안 되니 참 기가 잘 노릇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대기업이라고 믿었잖아요. 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상가가 무려 21년째 암흑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믿어주십니까? 그 믿기 힘든 상황이 현재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이 이 상가를 분양받은 건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를 대비하려는 아주 평범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때문에 21년이라는 오랜 세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지 그땐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부산시 진구 부전동, 서면이라 불리는 이곳에 위치한 한 고층 건물. 27층 건물의 아래층엔 대형 상가가 있고, 위층엔 782세대 아파트가 있는 주상복합 네오스포 건물입니다. 네오스포 소유주들이 상가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찾은 이곳. 어두컴컴한 2층을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21년 전 상가 소유주들이 장사를 했던 공간입니다. 여기 500이면 455. 여기 밑에 쓰레기. 몇 번이라고? 455. 455. 저쪽 아니다. 이쪽이다. 일로 오지나 봐. 저쪽이다.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다고. 야, 근데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폐기물이지 뭐. 위에 4층에서 내려고. 상가 내부에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여기 22년 만에 처음 와보네. 형태만 남은 이곳에서 493호 정은옥 씨의 상가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 노트까지 네. 이거 기억까지 다 있다 이거 은행 이거 우리 아들 글씨네 이거 쓰 다 네. 있다 쓰 이거 쓰 어 쓰 정말 아 얼마나 작아지 눈이 올라온다 정말 내가 21년 전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엄마 정은옥 씨의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에서 아들이 옷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김신이 김신 있습니까? 여인님 내가 아드님 성함 맞으세요? 김신이 우리 아들이 김신 맞네 보니까 이거 항상 명함도 다 있다고 명함도 다 있다고 명함도 다 올라온다 진짜 명함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 옷가게 사장을 하면서 썼던 명함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옷들을 진열할 때 사용하던 옷걸이들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물건 하러 갈 때 쓰는 가방. 아 서울에 물건 가지러 갈 때 쓰는 가방. 쓰는 그 예, 큰 가방. 여기다가 물건 하면 이따 담아 갖고 오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 줬었나 봐요 여기서도. 그래서. 예, 이어서 상가에서 나눠준 가방입니다 이건. 상가 내부엔 온갖 폐기물들이 가득해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에서 못 가세요, 어머니? 엄마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잔뜩 쌓인 폐기물들로 길이 막히고 어디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지금은 구경하기 힘든 옛날 비디오 테이프들이 보입니다.
무려 21년 전 2002년 달력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네오스포 상가 내부. 444호 지점득시 상가를 찾아가는 길. 아, 여기 있네. 여기가 막아놔야 모르겠다. 그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었어요? 예, 했습니다. 잘해보려고. 이것도 이런 거구나. 아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이게 뭐야, 이거. 내 전부를 다 여기 쏟아먹고 막 이게 먹고. 아유, 기가 막힌다, 정말로. 21년 전 상가를 분양받아 여성 의류를 판매했던 지점득시.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조금 손에 들고 하고 여기 물건 그대로 어찌해놓고 왔었거든요. 추리닝하고 이런 거를. 적금과 남편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모아 마련했던 옷가게.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질책과 원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해. 내 오직하면 한때는 정말 내가 죽으면 내가 한입에 치서 정말로 내가 상가가 이렇다면 내 유골을요 갖다 놔 달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까지 먹었어요. 너무 한입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지금 합병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네오스포 건물 지하 1층에도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의 상가를 분양받아 순대를 팔았던 유미 씨. 장사했던 곳이 어딜까? 선생님, 예. 잘 기억 안 나세요? 어디쯤에? 예,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21년 전, 칸칸이 나뉘어 음식들을 팔았던 지하 1층. 그러나 지금은 상가들의 구획조차 없이 모든 것이 철거되고 허허벌판 같은 상태입니다. 저 계단을 봤을 때 거의 여기쯤인 것 같아요. 저희 가게가. 유미 씨는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네오스포에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망이 밝다는 소리에 상가 두 개를 월세 100만 원씩 추가로 임대해 총 상가 세 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면 여기. 임대자리. 투자했던 상가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오스포에서 이제 가게 3개를 했죠, 3개. 시민 여러분! 네오스포 아시죠? 그 네오스포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뼈대는 다 됐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됩니다. 분양 조건 정말 괜찮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좀 내주세요. 1996년 부산 최대의 의류상가 네오스포가 들어선단 분양 광고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남대문, 동대문 상인들이 내려오고 부산의 최초의 의류도매 상가라고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초대형 상가, 복합 뭐 상가 해가지고 밀리오레나 이제 두산타워 서울에 있는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서 면적도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야, 서울의 남대문 시장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부산의 남대문 시장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분양자를 모집할 당시 IMF가 닥쳐 퇴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자본으로 자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오스포 상가 분양 소식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오스포 상가의 위치가 부산의 중심 서면에 있었고 부산의 상권이 서면으로 몰릴 것이라는 당시 분위기와 더불어 대형 백화점 근처의 네오스포 입지 조건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양을 받으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 막 계약서 쓰고, 뭐, 또 막 벽보 막 붙여놓고, 도매를 상가, 뭐, 최대의 도매를 상가, 크기도 최고 크대, 부산에서. 당시 1,112명이 상가를 분양받아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1999년에 준공된 네오스포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층으로 상가가 구성됐는데요. 그 면적이 약 2만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당시 초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2000년 3월에 네오스포 상가가 개장했습니다. 구분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주들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투자한 만큼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영업을 잘 해오던 곳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상가 전체가 한날 한시에 영업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오스포에 불 꺼졌대.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쫓아갔더니 깜깜해요. 2002년 11월의 어느 날. 네오스포 상가 5개 층 전체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시간 몇 시에 지금 불 꺼진답니다 해가지고 이 지금 불 전기 내려온다고 빨리 나가자 이래갖고 막 대충 앞에 것만 조금 챙기갖고 그래 나오고 뭐 그래가 집에 갔거든요. 울면서 갑작스런 단전에 상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층으로 물건을 다 옮겼죠. 물건을 옮겨서 1층에서 예. 밖에서 발전기 이런 거로 하나 구입해서 그 점포구 하나에만 불을 쫙하게 켜가지고 발전기 그것도 안 된다 해가 밖으로 이제 또 나갔죠. 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장사 좀 하다가 그냥 거래가 철수했어요. 그 후 네오스포 상가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서 가져와서 가져올 수가 없죠. 다 출입구가 봉쇄해야 되니까. 네, 그 상태에서 전부 다 넌 나가듯이 다 모든 게 손 놓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멀쩡하게 장사하던 상가가 단전이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 단전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에 물어봤습니다. 한 달 납부 안 하면 다음 달 두 달째는 미납청소 같이 나갑니다. 두 달이 납부 안 되면 해지 예고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미납요금이 얼마고 보증 얼마인데 이걸 갖다가 11월 20일까지 안 내면 전기금을 정지하겠다. 2002년 9월과 10월 전기요금 체납이 발생해서 단전이 됐다는 것. 꼭 전기세뿐만 아니고 종합해서 관리비를 못 내니까 그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구나. 그 당시는 전부 다 관리비 안 됐다. 안 돼서 단전시켰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냈지만 누군가가 안 냈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전부 우리 안 낸 사람을 우리 원망하고 그랬죠. 왜 안 냈어 우리에게 얘기해. 2002년 11월 단전 이후 결국 네오스포 상가는 암흑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21년이란 시간 동안 점차 유령 상가로 변해갔습니다. 1996년 분양 당시 네오스포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가 약 320만 원 정도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오스포 상가 분양자들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상가에 투자했는데요. 상가 분양자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당시 부산의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단전 사태로 영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21년이나 지났는데요. 왜 상가는 지금까지도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네오스포 상가는 분양 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 중에 한쪽인 남종훈 씨. 네오스포 건축사업 초기 시행사 남화건설의 대표입니다. 그가 이끈 곳은 네오스포 건물의 머릿돌 앞. 사업 주체에 남화건설 빠졌죠. 사업 주체로 지금의 DL E&C인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 올라가 있는데요.
남아건설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처럼 전자상가를 조금씩 흩어져 있던 걸 하나를 끌어모으는데 전자상가가 들어오는 걸로 이걸 입점을 잡았던 겁니다. 아파트가 주가 아니고 그러면 땅을 내가 서면 쪽에도 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잡은 게 이거예요. 이 자리가. 남종훈 대표는 부산에 대형 전자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고 남아건설 이름으로 네오스포 상가를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입니다. 네. 여기에 도급자 갑 남아건설 남종훈, 네. 수급자 을 한일납섬 대림산업입니다. 네오스포 건축의 사업 주체는 남아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 시공사로 계약을 맺은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입니다. 1995년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상가의 종목은 전자에서 의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시공사에게 분양사업을 위임하고 추후엔 사업권 전체를 위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은 남아건설과 시공사가 4대 6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 대표에게 법원에서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남아건설의 명의와 소유권이 모두 넘어간다는 것. 대표님, 이런 서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뭔지 안 보입시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걸 도장 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 대표는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제기했고 남 대표 몰래 서류가 만들어진 점이 확인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저 거는 막 내 거 빼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고 보입시다. 상가 분양되고 아파트 분양된 것만 해도 자기들 공사금하고 이거 다 받아간 거 다 받아가고 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 돌려줘야죠. 그것도 안 돌려주고 법대로 해라. 수익금 정산을 하기 위해 남 대표는 다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고 10개월 뒤에 네오스포 상가의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심을 했죠. 감정을 하겠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감정 때문에 너가 이거 상가 같이 하락을 시키려고 너가 그 고지를 하는구나. 남 대표의 말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단전을 통해 네오스포 상가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목적이 자신과의 소송에서 정산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러한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림산업은 어떠한 입장인지 물어봤습니다.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 측은 남아건설의 주장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법원 판결로도 입증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을 보니 고의로 단전을 했다는 남 회장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 꺼진 네오스포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층에 전시된 자동차들, 상가 1층에선 중고 자동차 매장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요 근방일게요. 에스컬레이터 바로. 네, 바로. 그렇게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겠는데 철거를 다 해버리고 자동차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이것만일게요. 1억 5천만 원을 들여 분양받은 상가에 남성 의류 매장 임대를 줬던 이동림 씨. 이 양반들은 우리가 계약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원 계약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달세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내 자산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업 중인 매장을 찾아가 임대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차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다. 저희들은 이제 대충 어디가 누구 거고 저희들 계약 한 부분에 어디라는 거를 확인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한 이렇게. 주차 금지 고가를 놓아서 자신들이 임대한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70% 계약한 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을 안 하고 1층에서는 70%에만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죠. 분양 당시 네오스포 상가의 분양률은 47%, 미분양률은 53%였습니다. 당시 사업 주체인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 미분양분을 떠안게 됐는데요. 주로 1층과 4층에 미분양분이 많았습니다. 해당 층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전기를 복구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미분양 상가 677개를 단전 7개월 후에 K회사에게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은 미분양 상가 583개를 단전 20개월 뒤 S회사에 팔았습니다. 모두 분양 당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습니다. 대림산업에게 상가를 구입한 K회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림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신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 골차고 물건을 빈 소유를 갖고 있어도 계속 관리비가 나와야 될 건데 경당 얼마씩. 정당 2만, 3만 주에도 7,000평 같은 거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렇게 따지면 대림이 우리한테 그래 떠니기 놓고. K회사가 소유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4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현재 스크린 골프장과 애견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4층에서 영업을 하던 스파는 현재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4층 상가를 분양받았던 김명희 씨 부부. 웨딩 액세서리와 가발을 판매했는데 영업 중단 이후 몇 년 뒤 본인들 상가 자리에 스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의 수익금에서 이제 저희 우리가 영업을 하게끔 승낙을 했으니까 10%를 주세요 해가지고 10%를 이제 주기로 해가지고 10년 지나도록 앉아서 다시 10년째가 무효가 되니까 다시 재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스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물바다가 돼버리니까 저희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 찜질방이 2006년도 이제 개업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 23명 되는데 그게 행사고소를 이제 위임받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불법으로 동의도 안 받고 그걸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건조물 침입죄가 되거든요. 돈도 안 주고 한 거는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건조물 침입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벌써 13년이나 지나가지고 공소권 없으므로 사기죄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혐의 없음 결정됐는데. 구분 소유주가 많았던 3층으로 가봤습니다. 여성 의류를 판매했던 김부경 씨의 상가 자리 앞인데요. 20년 만에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많은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왜. 볼텐코가 목성이 있어야지 여기 와 있나요? 그러니까. 물탱크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3층 천장에는 곳곳에 큰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4층 스파 매장에서 나온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천장을 통해 3층에 연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폐기물들이 점령한 네오스포 상가 3층. 어떤 구분 소유자들은 자신의 상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성복, 아동복을 판매했던 2층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가 구획은 없어지고 여러 행사들이 열렸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셨던 점포가 대략 어디쯤이었어요? 그래, 이러니까 차체로 무너져. 이게 여전히 전부 다 뜯어보고 옛장 하시기 났으니까.
어디에 있는 우리 집, 우리 상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지. 예식장을 할 때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소유주분이? 못 받았죠. 뭐 임대료를 조금 일부 받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임대료도 못 받았어요? 예, 이름도 없었어요. 불 꺼진 2층에 구분 소유자들이 장사하던 상가 자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낯선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떡집. 보름 전부터 이동림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네오스퍼 상가 1층 소유주인 이동림 씨. 영업 중단 후 그는 중국집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건축 현장 막노동 등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위 아파트를 샀으면 아 거기 내고 훨씬 낫죠. 아파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처음엔 달새가 나왔으니까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 애들이 둘이었고 초등학생인데 그러다가 영을 모나 달새가 안 나게 부부 갈등이 있어요. 아 한 3-4년 그러다가 결국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 재산도 가정도 산산조각이 난 후 네오스퍼를 잊은 채 살고 싶지만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매해 두 번씩 나오는 재산세 때문. 지금 이게 또 너무 많다. 깎아달라도 깎아준 게 이거라면. 깎아준 게 이거래. 아 그러면 이거 토지에다가 재산세까지 이거 건축물까지 하면 두 개 합하면 거의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찾아가고 건축가 가고 현장 가보세요. 이 재산세도 너무 많다. 자기들이 최대한 깎아준 게 이거라. 네오스퍼 상가를 팔아보려고 부동산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격을 싸게 팔려고 내는 사람들도 우리 부동산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문의 자체가 될 정도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경매에 너무나 싸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오스퍼 상가는 경매가 뭐 내리고 10번 내리고 9번까지 내려갔고. 뭐 여기 누가 새가 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뭐 중개 써주고 이렇게 지금 국내로 내놓으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지. 왜 21년이란 긴 시간이 흐르도록 네오스퍼 상가를 정상화할 수 없었는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구분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소수의 소유주들끼리 이렇게 분양금 반환 소송 등 여러 차례 소송을 해봤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상가 소유주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닿질 않아 목소리를 모으기가 더욱 힘들어진 겁니다. 암흑천지에 온갖 폐기물들로 가득한 상가에서 혼자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가를 팔고 싶어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오스퍼 상가가 유령 상가가 되기까지 결정적인 계기가 된 단전. 당시 단전을 막을 순 없었던 것인지 단전이 되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전기 공급을 재개할 순 없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나둘씩 모여드는 네오스퍼 상가 소유주들. 단전으로 비롯된 폐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도 나누고 대책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단전되고 나서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시도 하고 하는데 그 걱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지금 또 관리비나 뭐 세금이 또 저한테 상속이 된다는 나 그게 지금 너무 좀 그렇거든요. 뭐 이 뭐 상가가 팔린다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단전. 단전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일까? 구분 소유자들은 어떠한 절차로 단전이 진행됐는지 한국전력에 알아봤습니다. 한전에서는 두 달분 전기요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네오스포츠과 몇 차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기 공급을 정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단전 최초 통보가 단전 예고 통보가
2002년 11월 12일에 처음 왔는데 단전이 실행된 것은 2002년 11월 22일입니다. 단전을 이렇게 빨리 예고 통보 후에 실제로 실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실에서 없죠. 네, 이렇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유예 요청을 하기만 해도 한 달, 두 달은 이렇게 큰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유예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충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단전이 됐을까?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그 메모를 보면은 거기에 뭐 시설 담당 차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또 뭐 관련 사람 몇 분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가 봐요. 사실은 진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안 끊어요. 어차피 그 지금 당장 돈은 안 돼도 며칠까지만 좀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한 발 문을 나가지고 약속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가정집도 그래야 하는데 작은 상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이제 뭐 전기금도 납부 못하고 보증금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영업 중이던 1264개 상가에 불을 끄게 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두 달분 약 1억 7,300만 원. 그런데 구분 소유자들은 체납된 구체적인 액수와 체납 요금 독촉 고지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전 전날이든 그 전이든 한 번도 아무도 그러면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고를 안 했어요. 단전을 막는다면은 상가에 놔놓고 이러니까 관리비를 얼마 안 돼서 4시 아니면 단전 됩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말 없이 단전 딱 돼. 단전을 막기 위해서 이 관리단이 노력을 한 흔적을 찾으려면 저희들에게 무수히 그 우편물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 공지를 하고 또 상가에다 부실 거 아니면 크게 네. 저희가 그러니까 받고 안 했으면 저희도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1인당 평균적으로 6만 6천 원, 6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러면 이제 상가가 셔터 내린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정말 그 7만 원 못 내겠습니까? 당시 관리법인은 왜 소유주들에게 체납된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네오스포 상가를 찾아가 단전 당시 관리법인 대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예전 대표이사님 혹시 저희가 만나뵐 수 있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연락 드릴 방법이 좀 있나요? 네오스포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당시 대표이사의 주소로도 찾아가 봤습니다. 김씨댁이 맞는지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누구요? 김씨요. 상가 소유주들은 관리법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시 시행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주들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관리단을 소유주들이 구성하는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쭉 하면서 미분양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소유주 소유권의 50% 이상을 뭐 대림 쪽에서 사실상 이제 행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관리단은 그쪽 의사에 따르게 돼 있죠.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관리단을 만드는 주체가 시행사가 이제 관리단을 만드는 건가요? 2, 3년은 이제 시행사가 관리를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줘야지.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하나 상가 영업이 안정화되기 전인 초창기에는 보통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전 당시 시행사였던 대림산업은 상가 단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것일까?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는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미납액이 41억 원에 달해 운영이 어려워진 네오스포 관리법인을 돕고자 17억 원을 지원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개장 초기 3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행사들은 구분상가 53%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제대로 냈을까?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는 단전 이후에 자신들이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체납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전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대림산업은 단전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분의 관리비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1억 7천만 원에 건물이 문 닫게 만드는 상황을 대기업인 대림이 피할 수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대림은 되게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 7천만 원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다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여기는 유예를 반복하다가 단전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단전이 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해제와 단전이 반복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10일 전에 단전 예고 통보가 되고 바로 단전이 이루어지고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이 20년 동안 계속 단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계속 마이너스 손실만 발생한 현장이니까 빨리 클로징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대림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 당시 구분 소유자들은 분양금하고 별도로 개발비를 평당 100만 원씩 냈습니다. 개발비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홍보 및 관리비 보증금 등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상가 소유주들은 개발비를 대림산업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소유주들이 냈던 개발비를 모두 계산해보면 약 75억 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비를 받은 분양자가 상가 활성화 그 이후에도 상가 활성화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지금 판례가 그걸 이제 인정하고 있거든요. 상가가 개장한 것은 2000년이죠, 그죠? 그리고 2002년 2년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분양도 다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상가를 활성화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요 개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됐는지 전혀 모른다. 뭐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서류에 우리한테 공지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가를 개발하고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뭘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된 상가를 또 활성화도 되기 전에 단전을 시켰으니 제대로 꼽혀보기도 전에 그냥 다 진 거예요. 상가 소유주들은 1억 7,300여만 원의 전기 체납 요금을 개발비로 충당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단전 위기 당시 개발비는 투입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 네오슈퍼 상가 내부에 혹시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남아있진 않을까? 한쪽에 쌓여있는 장부들을 발견했는데요. 초기 네오스포 관리법인의 서류들이 상가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문서를 보게 됐는데요. 네오스포 상가 개발비 횡령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입주 상인들이 낸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네오스포 대표 46살 김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선고 무판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2001년 네오스포 상가에서 개발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문이었던 것.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대림산업 직원과 한일합섬 직원이 개발비를 관리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산업에게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납부받은 개발비 내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DLENC는 당시 개발비는 한일합섬과 공동관리하다가 네오스포 관리법인으로 모든 자료와 함께 이관하였고 이후에 개발비 집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2018년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들 200여 명은
대림산업 본사 앞에서 네오스포 단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장 생계벌이를 해야 하는데도 시위에 나선 상인들. 세상에 돈은 몇 억씩 전부 다 투자를 그렇게 억대 이상 해놓고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신문지 피해놓고 컵라면 먹는데 전부 다 눈물 나서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진짜 이 신문지 패놓고 이렇게 컵라면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야.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들의 시위는 3박 4일간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 75세 김명숙 씨. 그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시장 일을 해서 모은 5천만 원. 50대에 처음으로 마련한 상가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당뇨, 혈압. 예, 이제 이래야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나누어서. 약이요? 네, 요거는 아침에 먹는 약. 단전으로 상가 폐업을 하면서 여러 병도 함께 생겨 20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갈 일이 걱정인 김명숙 씨.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이곳에서는 안 하고 서면 뒷동네 또 그 안골목에서 폐지를 잠깐 줍다가 내가 이제 디스크가 오면서 주저앉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때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기도 했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오면서 그마저도 힘들게 됐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벌이가 없어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청춘이에요. 내 탐이에요. 남들은 몇 천만 원을 우습게 보지만 나는 내 거라는 게 참 없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내 거라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되돌려 받을 수만 있으면 제 목숨 다하도록 제 간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의 기원의 기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청은 네오스포 상가 사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부산시청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이든 공시, 뭐 지하 상가든 저희가 이제 공실이 발생한 곳이나 조금 이제 죽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뭐 이렇게 창업된 가게들을 뭐 넣거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전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있고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상가 소유자들과 대림산업의 만남 자리를 주선했던 부산진구청.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기업과 소비자 내지는 기업과 시민 이렇게 따진다면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사안은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네오스포 상가와 함께 분양받았던 소유주들. 그러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 채 상가 밖으로 내몰린 네오스포 소유주들은 21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저희 PD수첩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사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회사도 네오스포 상가 분양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며 상가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화 제의에는 열린 자세로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오스포 상가의 문제는 그 규모도 크고 피해 인원도 많아서 몇몇의 개인들이 해결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집합상가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들로 여기기보다는 그 집합상가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방치되어 버려진다면 구분 소유자 개인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상가 활용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오스포 상가가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